다음 소식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를 풀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오늘 정부와 여당이 만났는데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당정이 충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통일된 입장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어서 협의체 구성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윤아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정부와 여당. 의제 제한도 없고 출발을 위한 전제 조건도 없습니다. 참여하시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비공개 회의에서 25년 증원 유예를 협의체 의제로 올리느냐를 놓고 당정 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제에 제한을 둬선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한덕수 총리는 25년 의대 정원을 의제로 열어놓는 건 절대 안 된다며 반박한 겁니다. 추석 연휴 응급실 상황에 대해서도 한 대표는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심각성을 강조한 반면 한 총리는 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인식차를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당정은 협의체 의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천여 곳 진료를 지원하고 의료계 관심 사안인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과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는 대책만 발표했습니다. 여당은 그러면서도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의료단체 두 곳이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부터 입장을 통일하라고 비판하며 대표성 있는 의료단체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협의체 가동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우리 민주당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있지만 각 주체들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협의체 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